20년 앞도 내다봐. 앞으로 저출산 요건인가 결혼하면 1억? 맞아. 25년 전에. 출산하면 3천만 원. 이때 내가 미쳤다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. 20년을, 25년을 들었어. 그런데 미래의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을 예언해서 안 했어요? 내 공약이 바로 예언집이야. 맞아요. 그러는데 미국은 인구가 얼마요? 3억 1000. 중국은 인구가 얼마요? 12억. 중국하고 미국이 경제를 비교하면 미국은 인구 때문에 경제 발전이 앞으로 안 돼. 그럼 이 인구 가지고 사는 길은 전 세계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들 무기를 계속 팔아먹어야 미국이 살아. 미국은 어느 나라에 또 전쟁을 한번 해볼까? 우리도 한번 쳐볼까? 북한하고 한번 남한하고 싸움을 붙여봐? 그러면 얼마가 계산에 이익이 있을까? 미국은 그거 계산하고 있겠어? 없겠어요? 중국은 전쟁 안 해도 먹고 살아. 왜? 13억이 있으니까 시장이 활발해 안 해.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경제를 논하면 게임이 돼? 안 돼? 인구가 13억은 무슨 장사를 하든지 돼. 이 3억 가지고는 미국의 그 넓은 영토, 그 살아가기가 어려워져요. 그래서 미국은 이미 인구 면에서 중국한테 져버린 거예요.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맞습니다. 한민족을 살리는 길은 인구를 늘려야 돼요. 그리고 전 세계로 인구를 보내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700만 명이 해외 나가 있어. 그래, 안 그래요? 그러면 이 한민족이 적어도 미국 정도의 인구를 만들어내면 세계는 한민족이 재패하는 거예요. 그래, 안 그래요? 맞아요. 그럼 나는 20년 전에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만들겠어, 안 만들겠어? 만들겠어. 그게 경제개발, 한국 경제를 살리는 거는, 한국 경제를 살리는 거는 인구 정책뿐이야. 맞아요. 그걸 20년 전에 내가 주장했어. 근데 내가 보고 미쳤다. 내가 결혼한다 1억을 왜 주냐? 얼마나 내가 속으로 우라통이 치밀거든. 이 인구 정책을 그따구로 해놓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노인이 절반, 장가 젊은이는 절반인데 젊은이 중에 장가 간 사람은 또 절반. 이렇게 돼. 젊은이 전체 10명 중에 3명만 시집 장가를 가고 7명은 안 가는 거야 나중에. 그럼 그때는 허경영 이야기를 소리질러 불러도 때가 늦어. 그래야 그래요. 맞아요. 이제 보고 보세요. 그렇게 되나 안 되나.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인구가 4천만 명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4천만 명의 50% 이상이 노는 노인들이라 이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애기를 낳아야 되겠다. 조금 앞서 그래서 출산수당을 한 사람 낳을 때마다 3천만 원이지. 됐어. 그래서 여성들이 가정에서 애만 낳고 있어도 어느 정도 생활이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애만 낳고 있으면 누가 돈 줍니까? 안 줍니다. 그러니까 자연히 직장을 가다 보니까 여성들이 내 6가지가 부닥친다고 그랬죠? 자, 출산과 직장.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까? 출산을 해야 될 것이냐, 말아야 될 것이냐? 그러면 내가 이 가정을 그냥 뒤절쳐가면서 이대로 유지해 갈 것이냐? 애 나가요.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. 여러분들은 안 당해본 사람도 있겠지만, 여성들은 그게 심각합니다. 그래서 나는 이 여성들의 6가지 부닥치는 이 갈등을 완전히 분리세 뽑아서 저게 옛날 이야기입니다. 옛날. 3천만 원. 애 하나 낳아가지고 애 낳으면 바로 주니까. 출생했다는 궁금해서 바로 주니까. 그 돈 3천만 원 가지고 호떡 장사라든 뭐라든 하다가 망하면 또 애 하나 더 낳으면 돼. 애 둘만 낳으면. 지금 우리가 애 남자도 구별 말고 둘만 낳아. 잘 키우자. 이거는 옛말입니다. 예, 둘만 나면 우리 인구가 증가가 안 돼요. 인구 증가 안 됩니다. 내가 나중에 몽고와 통일을 할 텐데 몽고 땅이 엄청 넓습니다. 우리가 통일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몽고로 가야 돼.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난, 예, 북한이 천혜로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몽고와 통일을, 우리 아시아 연방을 통일하는 데 아주 유리해요. 그래서 내가 몽고와 통일할 텐데 그때 우리 인구가 좀 많아야 돼. 그래서 우리 인구를 넓히겠다. 그래서 우리 인구를 늘려야 된다. 그래서 출산수당을 3천만 원씩 주게 되면은, 그 인구 3천만 명씩 주게 되면은
서로 애를 낳게 됩니다. 예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살리는데 출산 수당이 상당히 애한합니다. 애를 너희 낳든 열매를 낳든 3천만원씩을 줍니다. 예,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뭘 하는 줄 압니까? 50만원만 주면 되는데 왜 3천만원을 주냐? 누가 50만원 받고 애 낳습니까? 그러다가 나중에 빚지면은 앞니 붙이고 새벽 집에 와서 시집 올 때까지 온 냉장고 텔레비 들고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. 예, 절대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가정에 있는 가정주부가 시집 올 때 가정 품목 한 개도 압류 못하게 합니다. 법적으로. 세상에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에 있는 물건을 압류해가자면 가정 파괴법이야. 돈을 빌려주지 말든지 해야지. 돈을 빌려줘놓고 가정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걸 판다가 도장을 찍어서 집달 간이 간다는 거.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나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에 있는 어떠한 물건도 압류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바꿨습니다. 그것도 할 것이고. 그래서 출산 장려금을 3천만원씩을 주겠다. 예,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. 저 수도배발. 이게, 이런 이야기가 한참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. 시간이 없으니까. 내가 저게 십몇 년 전에 대통령 나갈 때 한 말이에요. 2007년이지. 2007년 12월 달에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한 말이야. 근데 재밌죠? 네. 그때 말이나 지금 말이나 비슷하죠? 네. 예, 그때는 좀 더 젊어 보이네. 젊어 보여. 근데 목소리는 비슷한데 자세히 보니까 나를 닮기는 닮았어. 그죠? 내가 보니까 뭐 일 저지를 것 같아. 확실히 카리스마가 있어. 그래 안 그래요?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보다 더 무서워 보이네. 아주 강력해 보이네.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이 저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. 근데 보니까 아주 그래 보이네. 이제 자세히 보니까 내 같아. 2005년 제정된 이래 출산율은 뚝뚝 떨어져 올해는 역대 최저를 찍었습니다. 17대 대선 당시 허경영 후보는 출산수당 3천만 원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. 황당했던 이 공약은 현실에 가까워졌습니다.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출산 지원금과 아동수당 등을 합치면 3천만 원 수준에 다다른다고 하죠. 정부의 이러한 지원에도 2030 세대의 미혼들이 출산에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치열한 경쟁에서 키우기 싫어서를 꼽았습니다. 또 64%는 아이가 나보다 못한 삶을 살 걸로 생각했습니다.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뉘는 수저 계급 사회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내 노후는 물론 내 자녀의 미래도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이죠.